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할 신덕식입니다. 교재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리콥터의 개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발 상황, 그리고 드론의 개발 역사, 20세기 이전의 개발 상황과 20세기의 드론 개발 역사,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무인 개발, 그리고 드론의 장단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헬리콥터와의 단점, 그 다음에 고정익형 드론, 그리고 일반 항공기와의 이것의 단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이전에 헬리콥터의 개발 역사에 그 항공기 개발 라이트 형제를 보면은 1902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회 이상의 비행을 통해 비행기의 운행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리콥터의 최초 개발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프랑스의 샤틀 리제가 처음으로 회전형 날개가 달린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에미션이 4개의 회전 날개와 8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것을 개발해서 360m를 비행했습니다. 자, 이어서 1922년에 보데자 또 이반 제롬이 5m 상공을 나는 헬기를 개발했고, 또 독일의 포케가 개발했고, 공중에 체류 시간은 1시간 을 넘겨서 실용 헬리콥터로 인정받게 되었고, 또 미국의 시코르스키는 쌍로트키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시코르스키가 이제 실전에 개발한 것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캐먼 항공은 제트 엔진을 탑재한 헬리콥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가스터빈을 장착한 헬리콥터가 개발되었고, 이제 공격용도 개발되었습니다. 시코르스키. 20세기 이전에 드론의 개발 역사를 먼저 보면은, 오스트리아의 기구를 이용한 것이 바밍 바이 발룬이라는 풍선을 통한 이렇게 바밍 열폭탄을 매달았습니다. 열기구에 폭탄을 달아 투어야 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조종하지 않고 무인으로 폭격 임무를 했다는 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파레이가 열기구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드글라스 아치볼드 영국은 밑에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는 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치볼드는 촬영, 그 다음에
1898년 윌리엄 에디는 수백 장의 정찰용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0세기에는 드론의 개발 역사를 보면 1910년에 미국에서 드론을 개발한 건데,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자동 항공기를 개발했으며, 캐드링 버그라는 것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리버티 이글이지만 개발자가 찰스 F 캐트링이기 때문에 이 캐트링이라는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35년 영국 해군은 무인기를 개발했는데 대공포 훈련을 위해서 개발했고 400기 이상을 제작했고 왕복 비행이 가능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드론으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1930년 미국 해군 무인기 개발은 먼저 원거리 조정 무인 비행기를 띄웠다는데 그 다음에 대공포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커펄의 이름인 드론, 여왕벌이 아니고 스커펄, 그 여왕벌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스커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드론이라는 게 원래 부르릉 부르릉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스커펄이 아주 맹렬하게 날개짓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보니까 무인 표적기인을 개발했고 레이디오 플랜이라고 레이디오 전파 플랜 비행기 무인 표적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는 영국 이민자로서 1차 대전 당시 조종사로 복무했던 자고 그 다음에 이 파괴되지 않으면 회수해서 낙하산으로 회수해서 재사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무인 개발은 공중에서 발사했고 그 다음에 6만 피트 상공까지 2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통킹만 사태 당시에 성공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고 극초음속이라는 태그 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공격용 파이어비를 사용했고 여섯 번째로 정찰용 목적 일곱 번째 실전에 투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460마일 가능하고 14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허크를 배치했습니다. 즉 2000파운드 화물을 싣고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시간당 4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었고 작전 반경은 3500마일에 해당되며 40시간을 공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2007년부터는 작전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운영하는 드론은 이라크에 배치돼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적어도 정찰용으로 드론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글로벌 호크입니다. 자, 드론의 장단점.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헬리콥터와 비교할 때 멀티콥터의 장점. 구조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조종 제어가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 함으로써 용이하다. 소음 진동이 적은 건 당연한 거고, 분리와 조립이 그리고 보관이 간단합니다. 일반 헬리콥터와 비교할 때 단점은 기동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엔진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헬리콥터에 비해서 비행시간도 아무래도 제한되겠죠.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소형이지만 대형화로 추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큰 화물을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 고정익형 드론. 일반 항공기와 비교해 볼 때 장점은 뭐냐? 구조가 간단하죠. 활주로 간접타입이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 인력이 적어서 비용이 절감되겠고, 레이더나 육안 탐지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항공기와 비교해 볼 때 단점이 또 있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질 건 당연하고, 탑재 장비의 무게가 적고, 좁은 범위의 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 1과에 대한 드론의 정의와 역사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